전영주의 카 좋다. 안녕하십니까, 카 좋다 권영주입니다. 세차 받은 날 기억하시나요? 밤에 세워두고 누가 긁을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제조사에서 세차 뽑아줄 때 차뿐만 아니라 기름도 일정량 넣어줍니다. 얼마나 넣어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신차 주유량입니다. 세차 주유량 회사마다 차종마다 다르지만 중형차는 대략 25리터, 중대형차는 33리터 정도 넣어줍니다. 아무래도 비싼 차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죠. 하지만 간혹 바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조립되면 간단한 시험 위에 기름 넣게 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넣는 겁니다. 왜냐? 자동차 회사도 기름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 좋다.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 좋다.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 좋다. 오늘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 흥미,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진행해 주실 일명, 스스로 별칭, 달려라 삼촌팀, 달쌈팀, 로드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예호 리포터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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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달쌈팀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저 게임 중에 스트리트 파이터 보면 달심이라고, 달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도 사람인가요? 그 발이 막 늘어나요. 아, 발 크고 막 늘어나고. 그렇죠. 발 크고 막 늘어나고. 이 캐릭터 이름이 달심이에요, 달심.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달쌈 그러니까, 아, 입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도 기대가 아주 큰데, 어떤 차입니까? 이제 뭐 국산 수입차 경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로 선택할 수 있는 차 중에 이제 국산 수입이 막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소비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차 두 개를 모았어요. 둘 다 요즘 대세인 디젤입니다. 디젤. 디젤이고, 아, 한 대는 국산이고 한 대는 수입인데요. 어허.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 드디어 카데카 최초로, 네, 국산차 대 수입차. 그렇죠. 붙는 건가요? 붙습니다. 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자. 네. 아, 그렇군요. 자, 정리원 리포터는 그러면 힌트를 좀 주세요. 어떤 차인지 살짝 우리가 맛보고요. 일단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리 힌트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차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 소리. 네. 자, 배틀 스타트. 한 대는 수입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없어서 못 파는. 또 한 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랜저. 이 색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차군요. 네네. 이렇게 미끈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과거의 권위의 상징이었고 대형차의 아이콘이었는데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나 날렵하죠. 이걸 스포츠 세단으로 팔아도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큼 정말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블링블링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포츠카 뒷모습 같습니다. 우와, 기자님! 저 여태껏 탔던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한국적이고. 네. 이게 디젤 차 맞아요? 조용하죠? 너무 조용해요. 네. 편안해 보이는 그런 차인데 그냥 단아합니다, 차가. 이 차야말로 정말 가족용 세단이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난하게 좋아할 만한, 진짜 보수적인 느낌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라인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근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기능에 충실한, 가격 대비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알찬 실속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권 기자님, 알아맞히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원고를 읽으십니까? 이거 초등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제가 한 대 바로 맞춥니다. 그랜저 디젤이에요. 소리만 듣고. 아까 김경 기자가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들어가 있었구나.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 내놓고 이런 모습 이렇게 물어보면, 네, 놓치지 않습니다. 아, 깨알 같아요. 날카롭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네, 짐작은 가는데 정확히 확신은 좀 안 서요. 한번 좀 가족용 중형 세단, 하나는 화려하고 하나는 검소하고. 아, 일단 한번 직접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 방금 그 소리는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소리가 나서. 아니, 지금, 아, 아까 전부터 계속 나네요. 지금 우리가, 어, 그 계속 나네요. 예, 네, 마이크에 들릴 거 없어서. 그러니까. 못 들으셨죠? 네. 자, 소개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랜저 디젤. 한 대는 그랜저 디젤이고요. 또 하나는 폭스바겐 파사트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파사트가 지금 수입차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 모델이에요. 네, 굉장히 잘 팔리고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가 최근에 네. 디젤에 열풍이 불고 있고 네, 거의 70% 여기에 넘어갔죠. 여기에 이제 대항마로 현대차가 내놓은 게 바로 그랜저 디젤입니다. 맞습니다. 수입차를 아. 의식해서 디젤차의 인기를 이제 막아보겠다. 수입차가 디젤을 독식하는 걸 막겠다. 이래서 이제 대항마로 내놨는데요. 네. 홍 기자님은 그 폭스바겐 파사트 디젤, 그랜저 디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 두 차종 얘기를 들었을 때,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숙한 디젤 세단 하면 이제 그랜저 디젤이 떠오르고, 네네. 패밀리 세단을 추구하되 조금 더 역동적으로 다듬어진 차는 이제 파사트 디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사실 근데 파사트는 이거 독일차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듭니다. Made in USA예요. 네, Made in USA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브랜드인데 독일에 있는 파사트와 국내에 있는 파사트는 다르다. 파사트가 이원화 전략을 취해가지고요. 북미 시장용 파사트가 있고 유럽 시장용 파사트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파사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럽용 파사트가 다시 한번 세대 교체가 됐는데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팔리는 파사트 이전 거는 유럽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그 북미형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형도 같이 팔지 아니면은 북미형만 팔지 이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고요. 아, 디자인이. 네네. 플랫폼도 차이가 있고요. 네. 일단은 북미형이 더 넓고 여유롭습니다. 차도 더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승차감도 조금 더 부드럽고. 부드럽고. 그쪽 소비자의 취향에 아무래도 맞추다 보니까. 반면 유럽형은 뭐 전형적인 독일 차죠.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타볼 차는 북미형입니다. 북미형.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 본격적인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파사트 대 현대차 그랜저 디젤. 시작하기 전에.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고. 본격적인 카데카 배틀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시죠.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요즘 디젤차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 비해 소음도 줄어들고 편안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젤 사실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건 모르셨죠? 독일 출생인 이 사람은 1894년에 디젤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당시는 경유가 아니고 등유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휘발유보다 효율이 두 배나 좋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인품은 또 어찌나 좋았는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것이야 라며 누구나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에 이름을 남기게 됐죠. 디젤 엔진의 창시자인 이분이야말로 돈보다 더 귀한 걸 얻은 게 아닐까요? 사장님, 이분 누굴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름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1번 에이브라함 링컨, 2번 루돌프 디젤, 3번 토마스 에디슨.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는 불스원에서 불스원샷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봤습니다. 자, 힌트 좀 주세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아, 크리스마스 때 들을 수 있는 루돌프 사슴코는. 네. 와, 너무 정답이시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저희 힌트만 드린 거예요. 네. 네. 이름에 정답이 있다. 자, 먼저 김 기자. 네. 이제 진행을 좀 해 주시죠. 네. 폭스바겐 파사트 그리고 그랜저 디젤 너무나 다릅니다. 뭐 디젤 엔진이란 점과 중형 세단이란 공통점을 빼면은 나머지는 정말 극과 극이었는데요. 네. 일단 겉모습부터 그렇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르죠. 네. 이 폭스바겐 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검사 이미지. 검사. 그랜저 디젤은 아마 스포츠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블링블링한 외모였거든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아, 네. 제가 눈에 보일 듯이 눈에 선하게 잡힐 듯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파사트 대 그랜저 디젤 디자인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할 차는 어떤 차와 어떤 차인가요? 중형 세단 시장의 굉장히 인기 모델들인데요. 폭스바겐 파사트 디젤이고 또 그랜저 디젤입니다. 먼저 외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저 딱 그거 생각나요. 검사. 검투사? 아니요. 그냥 검사. 검찰청에 있는 검사. 그렇죠. 딱딱하네요. 사람의 표정도 그렇고 눈도 좀 이렇게 콱 찡그리고 있고 엄격한 네. 엄한 이미지 반듯하고 뭐 폭스바겐 차는 뭐 워낙에 깔끔하고 그 NF 소나타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네.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용 세단이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차이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인 느낌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앞쪽에서부터 뒷바퀴를 지나서 테일램프까지 쭉 뻗은 선 때문에 차가 더 길고 근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라고 했잖아요. 뒷창 유리가 굉장히 크네요. 대신 또 가파르게 누워있어요. 뒷모습이야말로 폭스바겐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는 멋부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질리지 않을 디자인 네. 그리고 눈에 잘 띄게 테일램프 말 그대로 브레이크 밟으면 확 들어와야 되고 네. 기능에 충실한 네,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는 차가 지금 그랜저 디젤 차량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비유하고 싶은데 사실 그랜저가 이렇게 미끈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날렵하죠. 엠블럼만 없으면 네. 외제차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마무리도 좋고요. 디자인이 아주 진취적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랜저 뒷모습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테일램프도 굉장히 안에 투명하게 해서 안쪽에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고요. 또 머플러도 범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포츠카 뒷모습 같습니다. 전체적인 높이는 폭스바겐이 높고 네네네. 꽁무늬 부분은 그랜저가 조금 더 높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뒷바퀴에서 한번 점프를 하죠. 네.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 좀 멋좀 부렸다. 많이 부렸는데요. 두 대 비교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랜저 디자인만 보면 블링블링 본네트에도 곡선이 있어요. 주름을 아주 은은하게 파놨죠. 그 여자 치마 입을 때 주름 느낌 있잖아요. 과하지 않지만 또 심심하지도 않아요. 네. 그랜저 너무 예뻐요. 그럼 이제 먼저 어떤 차를 타볼까요? 파사트 디젤을 먼저 타보도록 하죠. 바깥도 검사 느낌이었는데 내부도 뭔가 근엄한 검사의 향기가 막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장식이었고 네. 검소하죠. 딱 저는 딱 타자마자 눈길이 가는 게 뭐 핸들이나 앞부분이 아니라 시트 먼저 보게 됐거든요. 네. 여태껏 탔던 차 중에서는 시트의 느낌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박음새라든지 네.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삭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고급 시트를 달아갖고 국내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직선이 많습니다. 반듯해요. 안에도 수평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네모가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차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보수적이고 제 생각엔 좀 북미 쪽 취향을 따라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기능에 충실해요. 그런 알찬 실속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네. 좀 재미없다 솔직히. 그랜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 여태껏 탔던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차를 너무너무 파사트랑 너무 틀리죠. 꾸미긴 굉장히 많이 꾸며놨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꾸며져 있어요. 굉장히 압축해놨어요. 네. 옹기종기 모을 때는 확 모으고 비워놓을 때는 아예 여백으로 남겨놓고 강약이 있어갖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만들어진 차 같다. 이 비상등 스위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할 때 딱 손 뻗어갖고 팍 누를 수 있는 자리에 맞아요. 있거든요. 제일 가운데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장비가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 운전대에도 열선이 들어와요. 이것도 기본 옵션인 거예요? 이 모델에선 기본이에요. 네. 굉장히 장비들이 많아요. 폭스바겐이랑 가격이 같은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비교한 모델 차이는 100만원 차이도 안 나요. 다 3,800만원대고요. 기능적으로는 어찌됐든 네. 그랜저가 훨씬 월등하네요. 국산차가 소비자를 더 유혹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폭스바겐 파사트, 그랜저 디젤 외관과 내부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두 분은 그 그랜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니까. 방송 듣는 동안에 네. 샵 연구사원으로 방금 전 나간 그 카스탑 사장님 퀴즈 정답 문자 막 올라오고 있어요.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디젤 엔진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링컨, 2번 루돌프 디젤, 3번 에디슨. 김기훈 기자가 힌트를 루돌프 사슴코 줬잖아요. 네. 매우 반짝이는 코. 네. 그랬더니 1809님이 루돌프 히틀러.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루돌프 히틀러. 땡! 땡땡땡땡땡땡! 아니에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링컨, 2번 루돌프 디젤, 3번 에디슨.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연구사 5번 5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연령이 높을수록 무난하고 편안한 디자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 디자인 이런 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김 기자가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 고객들 중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들이 사실은 침묵하는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형 세단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덜 절제를 한 디자인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수입차를 좀 막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으로서 좀 도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발? 네. 그런 역할을 짊어졌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을 택했던 것 같고 파사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폭스바겐 디자인 자체가 좀 단순하고 절제된 네. 그런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폭스바겐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은이 보통 어땠어요? 저는 파사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일단 눈에 확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한국 인식의 그 버튼 배치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거 다 옵션이잖아요, 원래 근데. 각종 기능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 세세한 옵션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 중인 파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옵션을 고르는 수고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본 가격이 3천만 원대 중반인데요. 네. 여기다 옵션을 다 달아도 옵션이 다 달려있는 파사트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기능들은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다 옵션을 넣게 되면 그랜저가 편의 장비가 오히려 더 많죠. 자, 폭스바겐 파사트 대 그랜저 디젤. 두 차의 성능 일단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현대 그랜저 디젤 스펙 배틀. 먼저 배기량입니다.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차저 2.0 TDI 엔진을 탑재한 파사트는 1960 8cc, 2.2리터급 EVGT 엔진을 탑재한 그랜저 디젤은 2200cc로 그랜저가 더 큽니다. 최고 출력 비교합니다. 파사트는 140마력, 그랜저 디젤은 202마력으로 후발주자인 그랜저 디젤이 더 셉니다. 다음으로 최대 토크 살펴보겠습니다. 파사트는 32.6kgm고 그랜저는 45kgm로 토크 역시 그랜저가 더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해볼까요? 파사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6km로 고속도로에서는 17.9km까지 향상되고요. 그랜저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km로 고속도로에서는 17.5km까지 높아집니다. 중형 세단이지만 디젤이다 보니 연비도 훌륭합니다. 이상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그랜저 디젤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두 차의 성능 숫자로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후발주자인 그랜저가 파사트를 뛰어넘기 위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유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감으로 맞아요.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정연 리포터. 아무래도 그 후발주자보다는 먼저 나온 폭스바겐 파사트부터 좀 소개해드리는 게 예일 것 같은데요. 네, 폭스바겐 파사트부터 그랜저 디젤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스타트! 기자님 한번 폭스바겐을 타고 달려볼까요? 이제 달려봐야죠. 저 방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엑셀을 밟고 한 7초?
한 6초까지는 그냥 꾹 눌렸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싶었는데 8초 정도 지나니까 아주 살짝만 밟아도 숭 하고 지나갔어요. 오르막 만났다가 갑자기 내리막이 시작된 것처럼 네. 가속이 빨라지죠. 디젤 차 특성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묵직하게 밀어주지만은 일단 탄력이 붙고 나면은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나갑니다. 디젤 엔진은 기본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디젤 엔진은 토크가 좋습니다. 출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일단 운전해보면은 느낌이 선입견과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네, 이 차도 아무래도 좀 소음이 있긴 한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되게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뭐 그냥 바람 소리에 약간 묻히는 느낌? 이 차는 기본적으로 패밀리 세단입니다. 가족용 차이기 때문에 편안한 조작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폭스바겐이란 말뜻이 독일어로 국민차인데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지금 국내에 수입되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미국에서 만듭니다. 국적은 독일이지만 태생은 미국인 혼혈인 거죠. 유럽에는 유럽형 파사트가 따로 있어요. 다음 차로 그랜저 디젤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타보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잘 나가는데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죠. 출력이 파사트 같은 경우는 140마력이었는데 얘는 200마력이 넘어요. 굉장히 큰 차인데 그 차에 비해서는 또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큰지는 또 모르겠어요. 분명히 파삿보다 더 경쾌하고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처음 밟았을 때부터 그냥 바로 나간다는 느낌. 그렇죠. 토크도 얘는 45, 파삿은 32.6. 전반적으로 느껴져오는 감각들이 뭔가 좀 꽉 차있고 네. 분출할 것 같고 네. 속도를 더 내서 조금 더 달릴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디젤차 맞아요? 조용하죠. 너무 조용해요. 네. 정말 정숙성 그랜저 대단합니다. 정말 거슬리는 소리가 안 나요. 정말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리고 이런 디젤차 같은 경우는 소음하고 진동을 더군다나 그랜저같이 고급차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걸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큰 도전을 한 겁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파사트, 현대차 그랜저 디젤 달려봤어요. 솔직한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먼저 파사트 역시 독일피구나. 아우토반의 유전자구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기본기를 보여줬고요. 네. 그랜저 디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진동이 적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디젤 차 치고는 굉장히 둘 다 조용한 편이라서 이렇게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차의 엔진 차이가 조금 있죠? 네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있나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직렬 사기통이라는 거랑 디젤 경유를 마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기량이 그랜저가 좀 큽니다. 그랜저가 2199cc, 2.2리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파사트는 2.0입니다. 1968cc. 그게 출력이 배기량 차이만큼 꽤 납니다. 파사트는 140마력, 그랜저는 202마력. 네. 그 디젤차가 사실 예전에 이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전혀 없어요. 그냥 디젤이라고 말을 안 하면 뭐 디젤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뭐 일반. 그러니까 우리 정연 리포터도 처음에 타셨을 때 이거 디젤인지 몰랐죠? 네, 저 디젤인지 몰랐어요. 4인 가족들의 중산층 이상이 아무래도 선택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뒷좌석의 트렁크 부분도 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런 것도 구매 포인트가 될 테고 그 부분도 이번 시승기에서 꼼꼼히 살펴봤겠네요. 그렇죠. 자. 여성 소비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형 패밀리 세단으로 어느 차가 좋을지 가족을 위한 배려 부분 지금부터 비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디젤이고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어요. 정말 넓어요. 되게 편한데요? 진짜 그 사장님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네. 시야도 뭐 잘 보이고요. 오른쪽 창문도 굉장히 뭐 넓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 뒷좌석 보면은 송풍구가 따로 있죠. 뭐 따뜻한 바람, 찬 바람이 따로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랑 연결이 돼서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캐비닛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트렁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아~ 트렁크가 일단 굉장히 넓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레버가 있는데 네. 이 레버를 당기면 이건 뭐 예전에 한번 그랜드 카니발 네네. 굉장히 쉽게 그렇죠? 높일 수 있어서 네. 좋네요. 네. 외관이 딱히 부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 공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랜저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트렁크 하나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랜저 디젤입니다.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럴 수 있는 게 천정이 뒤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요. 아. 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받이 각도를 좀 더 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을 붙이고 한번 앉아보세요. 이거 조금 많이 누운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 앉았을 때 솔직히 폭스바겐 앉았을 때 느낌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대신 편의 장비는 되게 많아요. 뒷좌석 열선이 따로 있죠. 이거 네. 폭스바겐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소켓이 하나 따로 있고요. 오디오가 굉장히 좋아요. 와. 악튼이라고 고급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랜저는 시트를 접을 수 없는 대신에 팔걸이 부분에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열면 그 트렁크랑 연결이 돼서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 스키같이 긴 물건을 실을 때 전 진짜 처음 보기 너무 신기한 게 더 실용적인 거는 폭스바겐처럼 이 뒷좌석 등받이가 통째로 접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면적을 넘어가는 건 긴 걸 못 실으니까 진짜 깔끔하게 다 잘 만들어놨네. 굉장히 멋을 냈죠. 폭스바겐 파사트와 그랜저 디젤 뒷좌석 트렁크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요즘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겨울엔 또 스키,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죠. 사실 트렁크가 좀 커야 되는데 네. 김 기자 볼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의 크기나 활용성은 파사트의 압승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여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맘대로 점수 주는 게. 자동차는 말이죠.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싫어하는 차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카조타 최초 국산차 대 수입차 경쟁에서 판정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국산차 수입차를 비교해서 판정을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들도 궁금해합니다. 네.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인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제 아무리 잘라도 단점은 있기 마련. 하나씩 꼽아야 됩니다. 두 차의 단점 딱 네. 하나씩만 꼽아주십시오. 네, 파사트는 너무 수수합니다. 수수하다. 네, 그랜저는 너무 반짝거립니다. 반짝였다. 섞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우리 정연 리포터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뭐 파사트 같은 경우 디자인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그랜저는 없어요. 없다. 찾을 수가 없다. 그랜저밖에 모른다. 자, 이제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그 점수 공개할 시간인데 공개하겠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점수를 공개합니다. 먼저 김기범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94점. 94점. 정연이 보통? 87점. 87점. 자, 그렇다면 이번엔 그랜저 디젤 점수입니다. 그랜저 디젤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김기범 기자. 97점입니다. 97점. 정현 리포터는? 저는 98점. 98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폭스바겐 파사트 디젤 현대차 그랜저 디젤 181점 대 195점. 그랜저 승! 깔끔하구만.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아,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저희에게 정말... 객관적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날 시승하면서 느낀 건데 길에 그랜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수입차 타시는 분들의 고민은 아, 이거 3년 뒤에 AS. 그렇죠.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막연한 그러니까, 공포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돼 있는데 네, 어쨌든 두 분 오늘 달려라 삼촌. 달삼. 달삼. 산삼, 인삼보다 좋다는 달삼.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집에서 저 김경 기자는 인삼으로 깍두기를 담가 드신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네, 볼살이 그래 생긴 거 그러니까. 아, 저 볼살. 두 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달삼팀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달삼팀의 김기범 기자와 정혜연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가리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사자를 본 적 있는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요하게 움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차를 사자라 부르는 이유.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 이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라디오 전용 자동차 전문 방송 권용주의 카좋다. 이 프로그램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One more kiss. 요즘 고급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많이 달려나옵니다. 앞유리 아래가 마치 모니터처럼 보이죠? 내비게이션 화면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투기 조종사 헬멧에서 차용을 한 겁니다. 운전 중에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죠. 자동차는 이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을 가장 우선합니다. 차선을 넘어갈 때 경고를 주는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마찬가지죠. 물론 안전을 이유로 여러 장치가 더해지면 슬프게도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돈 안 내고 안전장치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신신애가 부릅니다. 공짜는 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공짜는 없어.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권영주의 가족다 파키. 콩 심으면 콩이 나.